제10과 이대리님한테 안 보여줬더라면 연체료 낼 뻔했어요. 들으십시오. 이게 우편함에 꽂혀 있던데, 수도요금 고지서 아니에요? 어디 봅시다. 맞아요. 그런데 수지 씨 아파트는 수도요금 고지서가 따로 나오나 봐요. 저희는 가스요금이 따로 나오는데. 이런 공과금은 관리비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? 대부분은 그런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. 아이고. 마감일이 오늘이네요. 이대리님한테 안 보여줬더라면 연체료 낼 뻔했어요. 이따가 오후에 은행에 가서 내야겠네요. 오늘이 말일인데다 월요일이니까 사람이 많아서 한참 기다릴지 몰라요. 시간이 되면 오전에 갔다 오도록 하세요.